알바라. 민중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날 취하게 만들지 마시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 그날 마침 그 집 주인 여자가 관객과 더 가까이서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그 호흡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편하게 느껴옵니다. 예. 바로 현장에서, 바로 눈앞에서 배우들의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의 진수 정수를 현장에서 바로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총 4개의 작품이 올라가는데 각자 다 성격이 다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소통, 그리고 사랑, 운명,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고통, 비극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지식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형태는 로맨틱 코미디로 되어 있지만 감성, 성장 그런 것이 더 가까운 그런 드라마입니다. 추선우라는 연출가가 첫사랑이었던 남수라는 친구를 만나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일본 고객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도원구 출신 아닙니까? 좋은 거예요, 오빠. 미친 것들. 미친 것들 맞아요. 맞네. 내가 모르겠나? 내가 내 남수. 김남수. 여기가 김남수. 김남수? 뭐, 난 뭐 화장하면 안 되니? 너는 찹쌀떡에 케찹 발랐냐? 그래. 찹쌀떡에 케찹 발랐어. 아, 참 쉬웠다. 안녕하세요. 이번 벚꽃 졸업식에서 남수 역을 맡은 윤규현입니다. 선우 역을 맡은 박주희입니다. 현규 역을 맡은 김명일입니다. 극 중에서 선우가 연극 연출가로 나오는데요. 거기서 꿈과 현실에서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도 똑같은 배우이고 연극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에서 가장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현규라는 인물은 좀 남성적인 측면이 있는 인물이라서 음성도 그렇고 제스처도 그렇고 좀 과감하게 좀 시원시원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극중 극이 있는데 거기서 연기하는 모습을 관객들한테 펼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임팩트 있게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하고 웃기도 많이 웃고 네 오히려 저희들보다 선배님들 덕분에 훨씬 더 재밌게 네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배우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 연극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 뭐 움직임이라든지 뭐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라든지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부분은 저희가 어떤 걸 하더라도 받아주신다는 거. 저희 연극의 재미 포인트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말재주, 말장난 그것들이 있고 또 중간에 그 연주와 노래를 같이 하는 앙상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뭔가 좀 환기시켜주지 않나 이 작품의 분위기나 이런 재미적인 요소들을 그래서 그것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굉장히 재밌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남수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 하시면 됐고 여기에다가 옷을 세팅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옷갈아 입고 분장 바꾸고 하는 시간이 있겠는데 그건 내일 그 현장 가서 해볼게요. 형님 노래 다 부르고 나서 놀고 나서 근데 안전하게 지나가도 돼요. 연극 안에 연극이 있는데요. 벚꽃 동서안이라는 안톤 체홉의 작품 연극이 있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지금 이 극중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벚꽃 졸업식이라는 우리 작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격려와 위로 꿈을 간직하고 간직한 채 가슴에 간직한 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손이야, 내일이 좋다. 나도 몰랐다. 내일 좋아하게 됐다. 새로운 연출을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말이 있어요. 뭐야, 그건 너? 뭐 청경불이냐? 그래서 나한테 손님이 오고 내가 좀 도와주게 해. 자, 어디다 묻을까? 얘는 저기 그 두 산에 애들 옆에 묻어주자고. 아이고, 아니야, 저기. 여자 옆에다가 묻어. 일단 이 이야기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아리엘 도르프만이라는 작가에서 쓰여졌고요. 우리나라의 지난 과거를 또 현실의 감각에 뒤처지지 않게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작품을 선택했고요. 사랑과 증오, 분노, 화해 이런 여러 가지 명제들을, 주제들을 아주 한꺼번에 잘 담아놓고 잘 버무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좀 하고 싶었죠. 이 사람 뭐 좋은 일은 없을까?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응? 있잖아 그게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 네, 안녕하세요. 경계선 너머의 아톰 로마 역을 맡은 천정락입니다. 러바나 줄렉 역할을 맡은 김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경계선 넘어 상황이 20년 동안 계속 되는 전쟁 상황 속이라서 제가 그런 상황이나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기사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뭐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힘듭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0분 동안 퇴장이 없어서 물 먹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많은 배우들이 이렇게 출연하는 작품도 어떤 배우들끼리 앙상블도 중요하지만 세 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앙상블이 이렇게 최대치로 갔을 때 정말 그 끈끈한 집중력으로 관객들한테 높은 질의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집수석고를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정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드디어 종전입니다. 포미스와 콘스탄트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화해와 개건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친구 이거 왜 이러냐? 아니 왜 이러냐?
어떤 종류의 저항도 폭동으로 간주되어 군사법정에 소개될 것이다. 알겠나? 군사법정? 국경경비대원의 대사에도 있듯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 그 과거를 계속 이렇게 동경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성세대들을 조금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저기... 저 남자를 만나고 싶네. 그럼 비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저기 당신 사진은 당신 어렸을 때 사진. 난 어렸던 적이 없어요. 아이고, 어렸을 때가 없었다고요?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그래도 누구나 태어났을 때는 사진을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곳에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비극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이 같은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의 몫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말해주고 싶었죠. 예. 평화가 오구라며 평화! 평화는 무슨 평화! 네가 태어난 이슬에서! 야, 요셉이라 부르지 마! 강도나 고스탄자에 가봤자 깊은 물속에 잠긴 마을하고 시체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걘 금방 알게 될 거라고. 이제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고 마음 아픈 그런 전쟁 속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조리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황당한 웃음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면 가슴 아픈 그런 작품이라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극장에 오시면 살아있는 눈빛과 살아있는 표정과 살아있는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극장으로 오세요.